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일러의 아시아 아로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. 여기 끝부분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친구죠. 이 친구는요, 아주 옛날부터 거의 모습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종들이 이른바 고대어라고 불리는데요. 이 친구도 고대어 그룹이래요. 살아있는 하석이라고도 하죠. 자, 이 친구를 잘 한번 지켜보시면요. 이 친구가 왜 특이하냐면요. 이 친구는요, 사이테스 1급으로 멸종 위기종이에요.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서는요, 아주 엄격하게 보호 대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. 단 농장에서 자란 개체들, 그리고 양식종으로서 이 친구들은 사이테스 2급으로 다루어지게 된대요.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, 모두 농장에서 자란 사이테스 2급 친구들이래요. 자, 이 아시아나 아로하나는요, 특히 중국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왜냐고요? 이 친구는요,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물고기로 귀하게 여겨지고 있대요. 자, 아시아나 아로하나를 잘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친구가 지금 얼굴을 한번 볼게요.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요, 이렇게 생겼어요. 몸에 비늘이 보이시나요? 이 몸의 비늘이 전설의 동물인 용의 비늘을 닮았다고 해서 용어라고도 불려요. 이 친구처럼 붉은 빛이 나는 친구를 홍룡이라고 하고요. 금색이 나는 친구를 금룡이라고 부른대요. 저희 집에 있는 이 홍룡은요, 이름이 노을이라고 해요. 왜 노을이냐고요? 꼭 제주의 노을을 보는 느낌이 들어서 이름이 노을이에요. 노을이는요, 최고, 그러니까 즉 몸의 높이가요, 15cm 정도 되는 친구고요. 몸의 길이가 한 65cm 정도 조금 넘는 듯해요. 엄청 큰 친구지요. 지금 이 어항에 보시면 노을이랑 같이 열심히 놀고 있는 친구들이 보여요. 이 친구들은 고도비라고도 하고요. 이 고도비는요, 열대어들의 보통 먹이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. 우리 노을이는요, 고도비랑 아주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어항을 지켜보고 있으면 꼭 노을이가 놀고 있는 이 어항에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잘 한번 지켜보세요. 어떤 느낌이 드는지. 노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주아주 편안해져요.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. 아시아나 아로하나는요, 암수 구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. 외관상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저희 노을이도요,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별은 할 수 없지만 아주아주 점잖은 모습이 꼭 든든한 수컷 같기도 해요. 아로하나 친구들은요, 물 위쪽에서 주로 수영을 하는데요. 그 이유가요, 잘 보시면 노을이의 입 앞에 수염이 보이시죠? 그 수염이요, 물 밖에서 보면 작은 물고기로 보여서 새나 작은 동물들이 사냥을 하려고 한대요.
그럼 이 아로하나들이 점프를 해서 그 동물들을 잡아먹는데요. 그래서 원숭이 물고기라고도 불린대요. 우리 노을이 정말 멋지죠? 노을이가 노는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. 스마일러의 노을이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그리고 스마일러의 노을이를 보러 놀러오세요. 감사합니다.